친구와 떠나온 힐링 여행. 오늘은 월류봉 둘레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고 일하느라 지친 몸과 마음을 오늘은 이곳에서 풀어볼 생각입니다. 풍경이 아름다워서 달도 머물다 간다는 월류봉에서부터 천년고찰 반야사까지 약 8.3km 중에서 오늘 우리가 찾아온 곳은 제2구간인 산새소리길로 이곳에서부터 붉은색 목교까지 약 1.5km 구간입니다. 자라 가족이 일광욕을 하다가 우릴 보고 놀랬나 봅니다. 도시에서는 잘 들을 수 없었던 산새 소리가 정겹고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귀를 통해 마음까지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맑은 공기 마시며 자연과 교감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한쪽은 산비탈이고 반대쪽은 발 아래 시냇물이 흐릅니다. 평탄한 데크길은 심심하지 않을 만큼 적당히 구불거려서 좋습니다. 다람쥐도 보고 족제비도 보고 자연과 내가 하나 되어 걷다 보니 어제까지의 나는 오간 데가 없습니다. 아, 이것이 힐링인가 봅니다. 자연과 교감하며 걷다 보니 저 멀리 붉은색 다리가 보입니다. 30분 남짓 걸었을까? 벌써 종착지라니 아쉬운 마음에 지나온 길을 돌아봅니다. 이렇게 월류봉 둘레길, 산새소리길을 걸어보았는데요. 제가 걸어본 둘레길 중에서 최고였습니다.